김원수 경기도지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올해도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기도민과 경기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또 좋은 추석을 맞이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각 가정이나 또 회사마다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추석만은 훈훈한 인심으로 가족들끼리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이번 이 추석 연휴 동안 뭐 어디 가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 집안의 차례가 서울 큰 집, 조카 집에 있기 때문에 예. 차례 지내고 나머지는 대체로 좀 쉬면서 가족들과 친지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예. 뭐 추석이라고 하면 뭐 특별한 추억 있으신가요? 어릴 때 저희 추석은 사실 배가 고파서 예. 어떻게 송편이라도 한번 먹어보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로 배고픈 사람들이 별로 없어져서 적어도 배고픈 것보다는 좀 더 의미 있게 어떻게 추석을 보내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졌지만은 정신적으로 이 추석에 대해서 가족 친지들끼리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좋은 구상 많이 해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추석 연휴하면 떠오르지 않아야 될 그 모습이지만 이 귀성 귀경길 정체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에서는 이 어떤 교통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이 경기 방송에서도 계속 방송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트위터나 또 문의 전화든지 또 다양한 우회 도로를 만들고 또 대중교통도 대폭적으로 더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경부선 그리고 호남선 일대에는 새로운 도로가 많이 개통이 됐습니다. 국도, 지방도, 국지도 여러 가지가 많이 개통돼서 안내 받으실 수 있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 막힐 경우에는 우회도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과거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게 귀성이 되지 않으시겠나 기대합니다. 예, 자가용의 경우는 그렇고 그 어떤 이렇게 버스나 이 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또 계획 있으신가요? 예, 버스도 지금 임시 버스 노선을 많이 만들고 버스 정편을 많이 했습니다. 또 택시도 부재를 해제해서 불편함이 적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추석에 주요한 경부선 또 호남선 서해안 고속도로 여러 부분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우회 도로를 특히 주목해서 많이 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도에서 이 추석 연휴 이 특별 교통 정책 상황실도 또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들이 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각 정보가 모두 다 취합이 될 수 있도록 도청만이 아니라 시, 군청 그리고 민간 방송 또 개인적인 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빨리빨리 전파되어서 보다 더 교통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습니다. 예. 추석 연휴 동안 또 응급 의료 체계와 이 행정 체계 또 준비 상황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추석 때 갑자기 병원에 필요한 응급 사태가 생기실 경우에는 응급 의료기관이 전부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여러 가지 119를 비롯해서 말씀하시면 전화로 119만 불러주시면은 저희들 헬리콥터도 3대가 있고 응급 구급 차량들이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우리 경기도 소방 119를 불러주시면 신속하게 하겠고 또 병원에 직접 하시지 않더라도 119 소방 구급대는 365일 24시간 긴급 응급시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경기도에서 추석과 관련해서 많은 이 대책을 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본격적인 좀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이 경기도지사로서 이 8년째 지금 맡고 계신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8년째가 되니까 이제 최장수 도지사인데요. 예. 제가 경기도가 생기고 689대째 경기도지사 관찰사인데 그중에 제가 제일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조금 싫어하시겠지만 뭐 요즘에는 구석구석에 지금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추석때는 어디가 막히겠구나, 대체로 가만히 있어도 눈에 선할 정도로 조금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겸손하게 더 편리하게 도민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러 성과가 뭐 성과를 내셨겠지만 이 무한 돌봄 사업은 이 복지, 우리나라 복지의 대표 브랜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복지에 대해서 그 지사님이 갖고 계신 철학과 그동안의 성과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이나 공무원들이 복지를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는 어떤 회사 책임이 아니라 가정 책임이 아니라 바로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서 복지에 제일 먼저 서야 된다. 다만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을 먼저 서야 되는데 요즘에는 너도 나도 돈이 있는 사람까지도 모두 다 복지 혜택을 다 받겠다. 이래서는 사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지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으로 하되 어려운 사람들을 순서를 잘 정해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선에 장애인들 또 노숙자들 그리고 연세가 높으신 노인 어르신들 또 생활이 아주 빈곤한 분들 저소득층 그리고 다문화 가정 탈북자 이런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 또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분들을 먼저 섬기는 우선순위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흔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때 표가 많은 쪽으로 복지를 먼저 하자. 이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거 때 표를 노리는 포퓰리즘은 안 된다. 정말 어려운 분들을 먼저 혜택을 드리는 이런 정신이 복지 정책의 핵심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금년 2월부터는 또 찾아가는 이 무한 돌봄센터도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취약층이 사실 무한 돌봄인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도 무료 급식소에서 밥은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와서 드시는데 무한 돌봄을 아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그만큼 정책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정말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솔선수범으로 먼저 도와드리는 이러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겸손하게 더 어려운 구석구석을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일이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이 실향민들은 임진각에서 이 차례를 지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에서 이 그간 이 DMZ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DMZ 관련해서는 어떤 구상을 좀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DMZ는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분단돼서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전쟁과 아픔의 상징인 이 DMZ를 보다 더 평화와 또 통일과 희망의 DMZ로 바꾸기 위해서 DMZ 대부분이 지나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늘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공원, 남북 간의 DMZ 일원의 평화공원을 하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배경으로 해서 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평화와 또 통일과 화합의 DMZ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상을 내놨습니다. 우선에 첫 번째로는 민통선 지역부터 보다 더 좋은 평화 생태 관광 역사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DMZ 남쪽 우리 대한민국이 관할을 하는 남쪽 측 DMZ부터 좀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북쪽하고도 협력을 해서 북쪽 DMZ까지 국제적인 협력을 받아서 잘 관리된다면 세계 인류의 소중한 평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 DMZ 평화공원도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사님이 먼저 또 그 구상안을 또 얘기도 하셨었고요. 최근에 이 박 대통령은 이 창조 경제를 이 내세우면서 이 경제 활성화와 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으로 전월세 대책 등 이 제도와 이 법령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이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월세 대책은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월세는 줄고 전세는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또 전세에 살던 분이 조금 보태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전세 제도는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는 앞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고요. 또 세계적으로도 전세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월세를 살아야 될 분들이 너무 큰 부담 없이 월세를 살 수 있도록 월세 자금에 대해서 지원이나 또 월세를 사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특별히 없도록 값싸고 좋은 위치에 좋은 월세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월세 임대 사업자들도 일정하게 더 늘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임대주택도 더 많이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소형 주택을 값싸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해서 전세 살던 분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지금 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사지 않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에서 과감한 민생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에서 법이 많이 밀려 있는데 예를 들면 부동산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철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취득세도 낮추는 부분을 발표만 해놓고 아직까지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급에서 적용하겠다고 빨리 정부에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DTI를 은행 자율로 바꾼다든지 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보다 더 허용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통과시키기를 줘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것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이제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동산 가지는 것을 범죄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도와줘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바로 민생경제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사님의 이런 구상, 이 생각 같은 거를 좀 이렇게 중앙정치권에서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강조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이 지방자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서 좀 이런 점들은 좀 고쳐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고 하는.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이할자치라고 하죠. 80%는 중앙이 하고 20%만 지방이 하고 있습니다. 세수와 권한 자체가 2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다 이렇게 말하죠.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선에 저는 한 4할 자치 정도라도 늘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지방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방 세를 좀 더 늘려야 되고 또 지방의 권한 특히 부동산이나 택지 개발을 한다든지 산업단지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중앙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방의 권한을 이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초기 하려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또 하지 않은 것 중에서 노동청 같은 것도 지방노동청은 지방에
이양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환경청, 그리고 산림청, 그리고 식품의약품청, 그리고 도로 관리를 하는 국도관리청, 이런 여러 부분에서 해양항만청 이런 것 중에 지방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해야지만 바로 지금 서울 집중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평소 택시 운전도 하시고 또 현장에서 실국장 회의를 또 가지시는 등 현장 행정을 중시해 오셨습니다. 명절에 전통시장 가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명절 또 각 공장에도 다녀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전통시장은 여러 가지 국내 경기를 반영해서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을 지금 발행을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 가장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접 와서 물건을 사는 사람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가서 시장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물건을 하나라도 사주는 그런 소비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업체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이래서 조금이라도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는 또 대목을 보기 위해서 전통시장의 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 자금 지원을 한 10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낮은 금리, 3% 이하의 금리로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미리 떼서 팔아서 나중에 또 갚을 수 있도록 그런 경영 지원, 각종 다른 지원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계신데 이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민생경제나 중소기업 안정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고 계신 정책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거는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한 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낮은 금리로 제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 특별 지원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무슨 제도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중소 영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백 가지의 제도가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을 방문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자리 창출 전략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지금 많이 있죠. 경기도만 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 특히 염색공장, 도공공장, 가구공장 뭐 이런 공장에는 일자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가죠. 특히 젊은이들은 가지를 않습니다. 전통시장에도 가게가 비어도 젊은 사람은 그곳에 가서 창업하지도 않고 또 일도 안 합니다. 가지도 안 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점에서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쾌적하고 봉급도 많이 주고 근무 환경이 좋은 뭐 그런 일자리인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노력하는 것은 우선 수도권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더 많은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특히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기업이 투자를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법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나온 화학물질관리법이나 화학물질안전에 관한 법률이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심하게 돼서 투자를 기피하고 외국으로 옮기려고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업 측을 만나서 법을 고친다든지 보다 더 많은 좋은 기업이 대한민국을 찾아와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국내 기업도 해외로 나가지 말고 국내에서 투자해서 우리 국내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철폐 완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을 또 고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또 정보가 부족해서 못 가는 젊은이들한테는 정보도 또 많이 제공을 하고 특히 젊은이들이 자기 전공하고 다른 부분에 취업할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통해서 더 자기 전공과 다르더라도 보다 좋은 일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각종 직업 훈련 교육, 평생 교육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전업주부들도 직장에 나오실 때 처음 나오면 힘들고 두려운 점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도 여성 취업을 더 안내해드리고 취업할 수 있는 직업 훈련을 강화한다든지 또 실버 세대들에 대해서도 더 강화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뷰 초반에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8년째 하고 계시고 또 이 남은 임기가 조금 이제 남아 계시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도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십니까?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만큼 인구가 첫째 많고 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명 중에 1명은 경기도민이라고 해야 될 만큼 그만큼 경기도민이 많습니다. 이 많고 유능한 우리 도민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있는데 또 사람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또 사람 구하는 사람은 또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노력을 우선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취업 정보망과 또 산업의 동향과 정보망을 더 편리하게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그야말로 좋은 경제 발전과 또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경제와 복지가 함께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많지만 또 그리고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추석 좋은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과 훈훈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이 넘치는 새로운 내일을 설계하는 좋은 추석 되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밝은 내일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석에 좋은 행복한 많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한가위 특별대담 진행의 최일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